네, 인공지능이 먼 미래의 일일까요?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혹은 마트 같은 데 이미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, 우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활용이 될 때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차별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또 이를 위해서 국가가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인권 영향평가를 개발하고 또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.